뉴욕에 가을이 와서 수미와 함께 스톰킹 아트센터로 가는 중입니다. 스톰킹 아트센터는 맨하튼 근교에 자리한 조각공원입니다. 세계급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이 허드슨밸리의 자연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칼더의 작품이 조각공원 방문을 환영해 줍니다. 맨하튼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여서 단풍 시즌만 되면 인기가 급 상승하기 때문에 표는 사이트에서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있긴 하지만 소풍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음식을 좀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스톰킹 아트센터 사이트에는 대중교통 안내도 있습니다. 걸어다녀도 좋고 코끼리 열차도 다닙니다. 스톰킹 아트센터는 500에이커에 달합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인데요.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중앙 언덕에 맨션 건물을 중심으로 커다란 타원처럼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 관람하게 됩니다. 1960년대 설립자인 어그든이 마크 디 스베로의 작품을 다량 수집하면서 조각공원은 시작됐습니다. 스톰킹 아트센터는 조각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화도 감상 포인트가 됩니다. 시간, 계절과의 조화도 있고 조성된 들판과 야생화 밭은 조각품 감상을 더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조각이 만들어내는 색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그럼 스톰킹 아트센터의 가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스톰킹 아트센터가 그 자연 속의 작품이 마치 옛날부터 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해놓지 않은 듯한 게 쫙 있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종종 작품이 아닌 것으로 오해받곤 하는데요. 사실은 스톰킹 아트센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톰킹 아트센터의 조각품들은 규모가 워낙 커서 맨하튼의 대형 뮤지엄들도 전시에 엄두를 못 내곤 합니다. 세라의 작품을 지나면 조각이 하나도 없는 야생 들판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관람객이 이곳에서 발을 멈추곤 합니다. 사계절 피어있는 들풀들이 더 조각 같다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 언덕에 맨션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관람객들의 인기 장소 중 하나입니다. 공원 중앙의 가로수길과 들풀들의 패턴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 맨션 건물에서 바라보는 허드슨 밸리의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맨하튼 근교 허드슨 밸리에는 뉴욕과 미국의 최상류층 부호들의 저택이 즐비합니다. 맨션 주변에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작다고는 해도 2, 3미터는 좋기 넘습니다. 어그드는 데이비 스미스의 작품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맨션 주변에 오면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종종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곤 합니다. 이곳에 전시된다는 건 이미 모마, 구겐하임, 위트니에서 다 같이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세계적 작가의 커리어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드스타 탄생의 라이브 현장인 셈입니다. 맨션은 개인 저택이었던 곳을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톰킹 아트센터 전시 작가의 희귀 작품집도 있고요. 아트 상품도 있습니다. 뉴욕 최상류층 저택의 내부를 관람하는 기회도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외 전시가 힘든 거장들의 작품들도 종종 전시되곤 합니다. 맨션을 보고 나면 북쪽으로 조각품들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 풍경을 담았습니다. 들어올 때 봤던 칼더의 작품이 보이면 작품 관람은 거의 마친 셈입니다. 끝으로 스톰킹 아트 센터가 자리한 허드슨 밸리의 단풍을 한 번 더 감상하면서 이날을 마무리합니다. 뉴욕은 맨하튼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도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허드슨 밸리의 다른 영상도 만나시고 다음 영상에 더 멋진 장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